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수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또한 북괴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맺었던 9.19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역대급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폐기, 대한민국의 국방부의 전투력을 바닥치게 만들었던 문재인의 5년은 주사파 종북질의 치욕의 5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뿐이겠습니까? 이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것에 적폐를 청산한다라며 종북주의자, 주사파 출신들 곳곳에 박아놓고 또한 종북 주사파 운동권들에게 거대한 이권 카르텔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탈원전을 한다라며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 무엇을 했습니까?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도 이 자유총연맹 기념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북괴 김정은을 거론하며 자유대한민국 곳곳에서 기생하고 있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 또한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지 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지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 더불어공산당, 민주당과 문재인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과의 전쟁이라고 역설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위원장 첫 일성으로 전과사범 이재명과 386, 586, 686 주사파 종북 운동권들을 청산시키겠다라고 작심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해서 종북 세력들, 종북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을 청산하겠다. 그 워딩이 나올 때마다 우리 국민들의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전과사범 이재명의 더불어민주연합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권성동 위원이 작심하고 종북연합 박살을 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10일 총선에서 승리하면 곧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에서 간첩 잡는 업무를 합니다. 대공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라며 이건 경찰이 대체할 수 있는 업무 성격이 아니고 검찰이 대체할 수 있는 업무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임무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데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통진당, 후신 등 종북 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 종북 정당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며 결국 이대로라면 통진당의 후신, 간첩, 전력 관련자들이 올해 국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신원 보증을 받아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어 그분들이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국회는 자료 요구권이 있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방부 핵심 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저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자체가 없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 문제를 반드시 막아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종북 세력들의 숙주 정당화 작업 속도와 방향에 따르면 종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로 입성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살기 위해서 그 생각을 바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승리해서 곧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국가의 전망이 걸린 선거입니다. 북한 독재자들에게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일이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와 유사시 북한을 돕기 위해 국가기관시설 파괴를 획책했던 이석기의 통진당 세력의 연대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지 못하면 제2회, 제3회 이석기 내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재현될 수 있다는 게 보수 우파 진영의 우려입니다. 이 때문에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종북 세력 심판이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권성동 위원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권성동, 민주당이 결국 종북 세력들과 손잡고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습니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등이 추천한 후보는 당선권인 20번대 안쪽으로 배치될 것입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진보당과의 지역구 후보 단일화도 병행 중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당 대표의 당내 숙청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민주당이 진보당의 선거 연합입니다. 진보당이 어떤 세력입니까? 10년 전에는 통진당이었고 20년 전에는 경기 동부연합이었으며 30년 전에는 민족 민주혁명당 민혁당의 경기 남부위원회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민혁당 경기 남부위원회의 총책이자 경기 동부연합의 리더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선동 확정 판결을 받았던 전 국회의원 이석기와 정당 해산 심판을 받았던 통진당 무리들이 있습니다. 반국가적 종북 세력은 끊임없이 간판을 갈아타며 제도권 정치로 진출을 노려왔습니다. 2012년 총선처럼 침투에 성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진보당 선거연합은 침투의 수준이 아니라 상륙이라고 할 만큼 전국적 규모입니다. 경기 동부연합의 잔당은 독자적으로 힘으로는 여의도로 진입할 수 없는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반국가적, 반헌법적 종북 세력의 잔당은 여의도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미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침투한 친북 활동 전력자들은 국방부, 국정원, 산자부 등 정부 기관을 상대로 자료 요구를 하여 안보 기밀과 산업 기밀을 유출하려 했던 사실이 수차례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세력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 권한을 남용해 얼마나 많은 국가 기밀을 노골적으로 유출하겠습니까? 또한 불체포 특권을 앞세워 얼마나 많은 국가 백년대계 사업을 사보 타주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귀괴한 선거제도를 만든 것도 모자라서
국회의석을 저런 자들에게 헌납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의 정당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의 선거연합은 종북 세력들의 트로이 목마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는 것은 통진당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권성동 위원이 얼마나 멋있게 남겼습니까? 자, 요것만 하나 명심하십시오. 더불어민주연합 종북의 트로이 목마라는 권성동 위원의 일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